지금 나오는 거예요. 인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트워크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 방법으로 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다들 쉬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고 재밌었는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얘기해 주시면 좋을까요?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국토를 해가지고 국토 네 그래서 집에 들키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겠다 즐거운 희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지하철도 이제 막다른 이제 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빨리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쿠키와 음료수를 섞어서 진짜 토를 해가지고 아픈 것처럼 처음 다시 휴대폰을 모르는 사람 가방에 넣어서 그리고 딱 숨긴다. 진짜 거기서 아 영화가 그 제목이 베네진이었어요. 진짜 제목 잘 지었다. 나쁘네. 인생아 진짜 나쁘게 천재들이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진짜 그런 천재들을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나쁜 천재를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악당을 좀 좋아하거든요. 용감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화에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말고 되게 다양한 컨닝법이 나오거든요. 적으로 충격을 컸던 장면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느낌을 가지실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저는 이 영화 봤을 때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영화가 여러 가지 뭐 연출, 영상, 현질 이런 요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음악처럼 되게 리드미컬하게 흐르는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의 그런 점을 어떻게 보셨는지 영화의 음악이나 음향 같은 영화를 이제 봤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점점 이제 그 긴장감이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음악이 없으면 그냥 표정만 보니까 소리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점점 소리가 그 노래가 점점 커져가다가 그 피아노를 칠 때 탁 멈추고 음악이 탁 꺼지면서 피아노를 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그런 게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더 감정이 훅 들어가다 훅 나오게 그러니까 밀당을 해줬다고 해야 되나?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아노가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감독님이랑 서면 인터뷰 진행했을 때 이 영화가 중국이나 대만 같은 다른 아시아 영화에서도 국가에서도 태국 영화 1위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흥행자예요. 감독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물어보니까 사실 우리 모두 학생이었던 적이 있지 않냐, 시험 성적이 행복 순위였던 때가 있지 않냐, 성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지금 10대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그 우리 멤버분들은 이 영화를 얼마나 가깝게 공감해서 느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께서 그 얘기를 얘기해 주실까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다고 느끼셨어요? 마이크를 넘기고 계십니다. 네. 우선 제가 기장에서 굉장히 영화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끔 봤어요. 약간 조수분 그러면서 굉장히 저도 진짜 재밌게 봤고요. 네. 사실 승현이가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말할지 몰랐는데 왜냐면 저희가 승현이한테 마이크를 준 이유가 여기 중에서 공부를 그나마 공부에 가진 열정이 제일 잘하고 우리 학교에서 창입니다. 진짜 상상치도 못한 컨닝을 봐서 진짜 너무 놀랐어요. 막 컨닝 내용이 적혀있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걸 막 다니까 너무 많이 너무 귀여워! 사랑아 귀엽다! 진짜 저는 진짜 잘 상상했었던 그런 내용을 영화가 수현이 이 베스트 지니어스를 보면서 정말 재밌게 봤겠지만
아니 무슨 15번에 저렇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더스트라이트가 아무래도 같은 10대이기도 하고 학생 신분에 있어서 이 영화를 보고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OMR 카드에 저희 아까 거기는 보니까 2인 어필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데 저희는 다 컴퓨터 사이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막 영 뭐 해가지고 막 인터처럼 쓰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이 정말 공감적인데 더스트라이트가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학생 친구들이나 이런 음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사는 게 많이 힘들어요. 공부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다니고 노력하는 편인데 승현이가 그나마 공부를 제일 잘해서 이번에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공개해드립니까? 공개해! 근데 제가 시험을 아직 안 봤고 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올 거라 저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적하기 때문에 네 봤던 그대로 긴장 안 하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스트라이트 리인이라고 명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공부를 잘해서 부정행위를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같은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보고 승현이와 같이 저를 고민하지 않을까 지금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뛰어난 점이 사실 그 부정행위가 잘 성공하는 짜릿함을 다루기도 하지만 끝까지 보면 이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구나 하는 걸 이렇게 잘 새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관계분들, 훌륭한 연구분들이면 그런 유혹에서는 빠져나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VL이다 보니까 여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 요청하시는 것들 많이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은 스케줄 소화하느라 힘들게 했는데 지금 밝게 웃어줘서 고맙고 다시 한번 밝은 미소 감사합니다. 김준우 모르면 진짜 대박 멋있어. 지금 막 졸려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거 아니죠? 네. 내가 너무 궁금한 거 같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을 남자입니다. 그리고 사강 씨가 눈이 많이 아픈가 자주 깜빡거리는 것 같은데요? 저요? 네.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눈을 조금 이렇게 안 깜빡거렸더니 이게 몰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약을 좀 챙겨왔는데 그건 다 나왔는데 영화를 보다가 계속해 보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눈을 안 깜빡거려서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끝났어요. 영화를 볼 때 집중하나요? 네, 손톱에 계속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아, 긴장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드지니어스 너무 보고 싶다. 이유진 귀엽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라고 전해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감기 걸리신 분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이 영화를 같이 보고 싶은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으세요? 또 누구랑 같이 보고 싶을까요? 일단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못 보기 때문에 무조건 어른들이랑 봐야 돼서 대표님이랑 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대단님도 사랑합니다. 프로듀스 원원 한글과 분단이 어떤 분들과 보고 싶으세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저랑 나이도랑 비슷한 무혜리 형이나 선호 형 이렇게 학생들끼리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공감대가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없다고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헌미해 보신 적
사실 연기에서 말했지만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X 뭐 곱하기 뭐 괄호 열고 받고 그런 공식을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제가 배운 적이 있는데 지우개에서 감명을 받은 게 저는 지우개 쓰지 않고 그 지우개를 반으로 갈라서 거기 안에 공식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배지니어스 그렇게 순산 네모제 정도를 더 맞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인이랑 여러 가지 친구들이 굉장히 뭔가 양심이라 해야 되나요? 양심 뭐 도덕 뭐 그런 것과 돈 뭐 이런 자기의 욕심들이랑 엄청 싸운 그 컷들이 그 얼굴이 너무 생생해서 아 이게 되게 사람이 막상 이렇게 오면 좀 갈등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한 번 더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얘기해 주신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한 번. 저는 한 번 있어서 안 걸렸지만 안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험 점수가 낮게 나왔을 때 이제 엄마한테 안 오는 팁을 정도 이제 뭐 알려드리자면 점수가 몇 점 왔어? 나 진짜 나 엄마 이번에 진짜 나가자. 70점 더 나자! 60점? 아니 더 나자! 50점 더 나자! 몇 점인데 70점 잘 봤네 기대를 따지면 또 높은 점수 딱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 잘 봤구나 이렇게 너무 혹시 그 아까 사모님 말했던 코닝으로 얻은 게 있나요? 얻은 거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70점을 넘으면 과자를 사주고 제가 집에서 이제 할 일을 다 끝내고 자유 시간으로 이제 TV 보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방해를 잘 안 하셨어요. 그때. 어 그래. 어. 그렇군요. Bad genius. 아마 여기 수험생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방법을 부모님한테 써보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들.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정정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정정 당당한 방법을 권유하는 더이스 렌트 합니다. 네, 조금 있을 조금 있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시험 보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능 시험 보는 날짜 다가오잖아요. 네, 오늘 거의 이제 이 마지막 순서를 더이스 렌트 멤버분들이 수능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한테 응원 해드리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불러주시면. 저희가 우선 수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 우리 선배님들과 그리고 오늘 여기 와주시고 지금 이렇게 프리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저희 더이스 라이트의 데뷔곡이죠 홀라를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밴드다 보니까 악기를 다 갖추지 못했고요. 준욱이의 그런 현란한 그런 어쿠스틱 기타의 감정을 주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어디로 자리를 이쪽으로 하자. 내가 마이크를 줄게.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일로 와. 네가 일로 와. 마이크를 켜줘. 네. 잘생겼다! 보이겠어요? 성다! 마이크 있나요? 마이크 하나 더 있어. 아, 그거 줘봐. 야, 너 마이크 되고 뭐야? 제가 줄 테니까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앉아요. 아까 베르시니어스 영화에 계속 흘렀던 BGM이랑 같이 올라가는 컷도 좀 해볼까요? 오!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저희가 이제 시험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3일 날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청소년이었고 지금도 청소년이지만 그때 굉장히 이제 기말고사 이런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에서 홀라라는 것을 네,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수능 보시는 분들은 지금 되게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공부하시냐, 막 음악 들어도 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으셨으면 이 노래만큼은 특별히 많은 힘과 응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감명있게 잘 들으셨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이 영화는 사실... 멋있다! 멋있다, 사랑스럽다. 네, 접수 잘 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사실 개봉이 11월 2일 개봉하는 이제 목요일에 개봉하는 영화예요. 네, 15세 관람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친구들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 개봉이 언제라고요? 12월 2일. 네, 근데 배드지니어스를 이 게스트라이트분들이 노래와 함께 학교를 추천해 주셨으니까 친구분들이랑 다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수능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시험 보시고 나서 시험 보고 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영화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멤버분들 한 분씩 슬프죠?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죠? 네, 우리 그러면 다음 딱 맞춘 영화가 있으면 다시 웨이트라이트들과 2학년 기회를 갖도록 하고 VM 시간 때문에 일단 마지막 인사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초형부터 없었다갈 오늘 이렇게 배드지니어스라는 영화를 터들어서 저희 더스트라이트 이렇게 시사회 네, 올려주신 우리 배드지니어스 관계자분들께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늘만큼 정말 시간 내주셔서 정말 아주 사랑한 수많은 여러분들과 우리 미련한 관계자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저희 더스트라이트 학생 신분으로서 정말 학교 생활과 그리고 음악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그룹들을 했고요. 배드지니어스 네, 우리 블라이브 지금 시청하는 분들도 가족분들과 그리고 친구분들과 많이 네, 관람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정말 영화라고 생각이 든 이유는 아마 미인이 정말 배드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용기를 내서 정말 대단하게 고백을 하고 되게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명령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안정직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저희가 똑바로 아주 열심히 저희끼리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네, 좋은 무대 많이 서는 그런 좋은 밴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쓰리넘치는 영화여서 진짜 너무 좋았고 진짜 브이라이브 시청자분들도 12월 2일 날 개봉하게 되신다면 네 많은 영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추천합니다 제가. 네 영화를 보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요 사실 이 영화가 코믹한 주제를 다루지만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 저희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 각본도 없고, 이렇게 막 각본을 찍어내는 일도 사실, 흔히 볼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영화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또 그런 마음들은 저희 모두가 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커밍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동의를 주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던 영화 같고요. 이런 영화를 통해서 저도 뭐 제가 그 미인처럼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 느끼는 게 정말 많은 그런 좋은 영화 같습니다. 네, 모든 주인공들 많이 영화 보시고 추천할게요. 네, 일단 정말
다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그리고 네, 항상 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베드지니어스 영화가 되게 가능성이 있다, 약간 가능성이 있는 영화잖아요. 충분히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아서 뭔가 되게 유용했고, 근데 꼭 그러니까 컨트롤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아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구나. 정말 우리는 교실에서 지금 몇 년째 있었는지 이런 생각을 못했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시험 볼 때는 되게 정직하게, 원래 정직했지만 더 정직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오늘 이벤트를 진행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영화계 정말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브이라이브를 더 신나게 또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좀 저희가 네. 그리고 또 정말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선분들이랑 마음 이런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배드 지니어스 영화 정말 저희가 그때 소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대유잼 갓빙작 네 진짜 재밌는 영화니까 여기 오신 분들 지인한테도 많이 추천해주시고 네,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특히나 그 이스라엘 같은 10대 분들이 보면 정말 공감 많이 하고 현실 탈출의 어떤 쾌감을 느끼는 그런 쾌감 있는 아주 짜릿한 영화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11월 2일에 개봉하는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 이스라엘도 1주년 또 맞으니까 더 큰 사랑으로 좋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V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V의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할까요?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V의 스팟라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날 때까지 다 손을 좀 흔들어야 합니다. 안녕. 자 지금까지 더 인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지니어스 짱. 이거 좀 보세요. 짱. 오늘 할로윈 아닐까요? 베드지니어스 짱. 베드 할로윈 지니어스. 베드지니어스.